if you can find the next Amazon or the next Apple, it's a wonderful thing. Now,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know what you don't know. Just you should never assume that you are correct. We've never had one quite like we've seen in the last 2 years. Some people said it was a bubble. And, you know, I never thought it was a bubble. A bubble means irrationally high. But I must stress to your audience, I would call that what Americans call a gravy train. 네, 전 세계 현명한 투자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의견과 전망을 들어보는 글로벌 머니톡.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그 백브리핑 시간에 네. 훌륭한 프로그램 하나를 3프로 TV가 제작하고 있던 샥 훔쳐왔죠. 네, 훔쳐다가 생방송에서 여러분께 한번 네. 좀 전해드리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그래서 글로벌 머니톡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보실 건데요. 뭘 그런 걸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희가 인터뷰할 분은 무려 하워드 막스. 야, 진짜 유명한 분이죠. 네. 그래서 가치 투자계에서 전설,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더군요. 네. 네. 요즘 우리 주식시장 상당히 어렵고 네. 고민할 거 많은데 그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고민하고 있는지 등등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진짜 궁금해요. 네,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가 주로 이 글로벌 머니톡의 인터뷰를 섭외하고 진행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도 그래서 강남규 기자를 모시고 이분과 인터뷰를 같이 또 영상을 보면서 네. 해설까지. 야, 네, 훨씬 좋아지는 거네요. 글로벌 머니톡이. 네. 아, 들어가도 됩니까? 네. 아직 안 됩니다. 이 제목 살려줘. 네, 잠시 후에 강남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배우 신민아입니다. 지금 운전하고 계신 자동차 몇 킬로나 타세요? 1년에 만 킬로도 안 탄다면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꼭 알아보세요. 특약으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곧 만기라면 고민 말고 퍼마일 하세요. 자동차 보험은 당근 퍼마일.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부터 만나보고요. 하워드 막스의 인터뷰는 바로 같이 우리가 영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강남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워드 막스하고는 어떤 좀 인연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만나서 무슨 인연이 이렇게 생판 처음 본 거죠. 사실. 이메일로 계속 인터뷰해달라고 말을 요청하는 건가요? 그 몇 차례에 걸쳐서 독촉과 네. 그다음에 간청과 읍소를 통해서 사실 그 하워드 막스의 그 홍콩 사무소의 직원이 3프로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한국계이신데. 그래서 3프로에 우리 회장님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번 기회에 그 이렇게 이제 시장이 요동하는 시기에 네. 그 하워드 막스의 그러니까 경험과 필로소피 철학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그 하워드 막스의 발언을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이 말한 똑 부러진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행간을 찬찬히 들어보면은 그 이른바 1년에 160조 네. 정도 되는 자산을 운용하는 그 자산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창업자가 지금까지 이 위험한 시기에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행간을 좀 읽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분은 사모펀드의 그럼 창업자 겸 대표 펀드 매니저 겸 그런 분이에요? 대표 펀드 매니저라기보다 회장이죠. 최어죠. 지금은 직접 운영은 안 하세요? 지금은 가치의 수호자이고요. 네. 그다음 총괄 지휘자죠. 그러니까 그 밑에는 무수한 그 리서처들과 펀드 매니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른바 그
저기 뭐랄까 세일즈 퍼슨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사모펀드인데 부호들과 함께 부호들뿐만 아니라 국부펀드 그다음에 미국의 연기금 그 돈을 유치를 해서 운용을 해주고 있죠. 그 규모가 15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조. 우리 미래 에셋이 이 자산 규모가 이제 그 대외적으로 밝힌 게 지난해 기준으로 한 210조 되니까 비슷비슷한 덩치네요. 비슷비슷한 덩치죠. 근데 이제 미래 에셋 자산 운용은 종합금융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 내에서 운용하는 뭐 어떤 뭐랄까 내부적인 자산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자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죠. 그러나 사모펀드거든요. 이 하워드 막스의 펀드는. 하워드 막스의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 1995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는 꽤 됐네요. 예, 하워드 막스는 그 1946년에 태어난서 지금 현재 70대죠. 굉장히 그 만나보시면은 그의 어떤 뭐랄까 겸손함.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증권판 특히 못 갖추고 있는 걸 갖췄군요. 증권판에 증권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너스레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저는 참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처음 그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의 잔잔한 감동 그걸 느꼈죠. 이분이 무슨 메모를 이렇게 보내신다면서요? 그렇죠. 투자 메모를 보내는데 그게 하여튼 아유지 앞으로 준비 좀 하셨나? 이 메모를 그 워렌 버핏도 열심히 챙겨본다고 그렇죠.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메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그 레터 투자 레터를 저도 이제 받아보고 있으니까 읽어 보면은 그 철학적이죠. 역사적이고 그런 어투로 가득하고요. 그다음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내가 그날의 이메일 가운데 가장 먼저 열어보는 게 하워드 막스의 레터다. 본인이 레터. 직접 메일 써요? 그렇죠. 메일 써요? 메일? 아니요. 메일이 아니고 이제 레터죠. 레터. 이메일? 투자 레터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자기의 철학과 현 시장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을 알려줄 때 쓰는 대표적인 그 투자 레터가 그 저기 뭡니까? 그 원조 닥터 두민 그 마크 파버? 마크 파버의 그 투자 레터 있지 않습니까? 음산한 투자 레터. 그런 투자 레터가 있고요. 많은 투자 레터가 있죠. 그걸 이제 읽어보는 거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왠지 사람이 좀 선하고 이렇게 좀 밝은 기운인 것 같은 분위기인가 보네. 약간 A형의 뭐 그냥 살짝 수줍으면서 그렇죠. 뭐. 그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뭐. 절대 너스레를 떨지 않는 한 인물 거장의 얘기를 점잖은 점잖은 거장. 첫 번째 질문은 95년도에 이 하워드 막스가 처음 금융법을 먹기 시작한 게 그 시티콥 옛날에 시티콥 지금의 시티그룹의 전신이죠. 시티콥 시티코퍼레이션 거기에서 그 하일드 펀드를 그러니까 비우량 고수익률 채권이죠. 그 뭐 같은 말인데 그 하일드 펀드를 처음으로 아니 채권을 시작을 해서 그 채권 시장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죠. 하워드 막스가 하워드 막스가 그리고 나서 95년도에 오크트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왔는데 그 사이에 베트남 전쟁, 오일 쇼크, 그 다음에 그 2008년에 글로벌 금융 미국발 금융위기 그다음에 팬데믹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무수한 걸 겪으셨는데 그런 경험으로 봐서 현재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디에 뉴욕의 주식시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네요. 장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있어 보이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질문은 항상 있어 보이게. 요즘 장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하워드 박사의 답입니다. It's very attractive to make comparisons to history, but very difficult. Mark Twain, the American author, said history does not repeat, but it does rhyme. In other words, it doesn't repeat. It's never the same. It's always different. Every cycle is different in terms of the length and the violence of the fluctuations, but also the causes and the effects. And we've never had one quite like we've seen in the last 2 years. First of all, the events of 2020
were not naturally occurring cycles, like, you know, most of what I've lived through. The events were not internal to the nation or the markets. They were external. We had the pandemic, which has never been seen before in 100 years, and where it was what we call exogenous. It came from outside. So it was, people ask me, which cycle is this like? And this is unique. You know, most cycles occur because optimism gets too high and events become too positive, which is unsustainable. And then things soften and we go to an excess of negativity and vice and back and forth. This was not a swing of psychology or a swing of the economy. This was an external event. And then, of course, the recession that we had in 2020 was not naturally occurring. It too was man-made, exogenous. It was the result of the Fed and Treasury manipulation of our economy to save the world. And I don't use that expression loosely. I do believe that if the Fed and Treasury hadn't done what they did, we would have had a global depression. So I think they were the right thing, but I think that the economy, which was the analogy I use, is putting the patient into a coma to save him until an operation can be performed. That's what the U.S. did to its economy and much of the world. They put the economy into a coma. It could be held in place until the rescue worked. That was the lockdown, of course, the coma. 첫 질문에 대한 답의 핵심 키워드는 네. 전례가 찾아보기 힘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외생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워드 마크스는 굉장히 평이한 언어로 시장 밖, 경제 밖에서 발생한 충격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뭐랄까 충격을 받고 있다 있는 상황이라고 상황 진단을 먼저 했고요. 예. 그러니까 마치 상태라는 게 어떤 의미로 조금 저는 그 저게 저 인터뷰 중에 무슨 말인지 그, 약간 긴가민가 하던데. 그러니까 마치 상태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 그 시장의 힘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부실 기업은 망가지고 예. 그다음에 신용도가 떨어진 개인은 또 나름대로 뭐 파산한다든지 그런 시장의 선택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일상적인 경제 시장 경제죠. 예. 아. 그런 우리가 알아서 밥을 먹고 알아서 숨쉬는 것처럼 네. 네. 그런 시장의 기능이 멈춰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멈춘 거군요. 너무 위기가 크니까. 위기가 크니까. 그래서 안 죽어야 될 회사도 갑자기 죽기도 하고 아하. 하니 지금 이런 상황은 평소처럼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일단 자. 우리가 알아서 다 먹여 살릴게. 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망하려고 했는데 일단 너 살려줄게. 뭐 하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마취 상태라고 하는 게 다 알아서 숨쉬게 해주고 알아서 영양분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순발력.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앞에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었던 미국 증시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셔서 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재차.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예. 중요하죠.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네. 장 어떻게 보세요라는 두 번째 질문을 조금 더 세련되고 다른 용어를 이용해서 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질문이 세련돼. the oil shock which ensued from the OPEC oil embargo of 1973, and of course that is probably the best analogy. In terms of an external influence at work. And it was profound. Now, the problem is that it was 49 years ago. The number of people who remember the analogy are few, but it was very strong. The force of the embargo itself, which means you couldn't get oil, people were lined up around the block for oil. We had rationing. You could only get gasoline every other day and so forth. And then it contributed to and caused inflation. And that, of course, that's another analogy to today. The price of gasoline went up, all costs went up. That triggered cost of living adjustment clauses in many union contracts, which caused prices to rise, which triggered further cost of living allowance. So we did have very strong inflation in the 70s, somewhat related to the oil embargo, but also created to the development of inflationary thinking. And I think in this country, we were on the way to developing inflationary thinking. Now, lastly, of course, we have the
invasion of Ukraine. And this is probably the strongest, the most prominent military action of the last 75 years, involving the risk of two of the great powers going to war. Right now we have one involved, but the others, they're possibly implicated. And so, and this of course is frightening psychologically. I think that if you ask the average person, well, what do you think the war in Ukraine is going to do to you? I would say that they would probably say, well, probably nothing physically, and maybe something economically in terms of difficulty of getting fuel or inflation or so forth. And yet it's having a very strong effect. What I want to point out there is this, and this is an interesting phenomenon for your viewers. This market, people had complained that it was too high. Some thought it was too high, some thought it wasn't too high. But aspects of the market, well, actually most of the market from early January were on the way down and thus weak and susceptible to bad news. You know, there are times when it's strong, sails right through the bad news, ignores it, and goes on to new highs. There are times when the market is susceptible to bad news and it causes further declines and acceleration. And, the Ukraine situation sort of was the latter. And so when you throw bad news on a weak market, you get declines, and that's what we're having. The question all along was whether the market was irrationally high. Some people said it was a bubble. And, I never thought it was a bubble. A bubble means irrationally high. I thought the market was rationally high given the low level of interest rates, which cause asset prices to be high. I thought that the market was rational relative to those interest rates. The only problem is that interest rates look to go up, and in fact, they have. So the market's down a bit. The S&P is probably down 10% from its high, roughly speaking. That's what we call that it has passed the threshold for what we call a correction. I continue to believe that the market is not too high for the current interest rates and is not susceptible to an enormous crash from here unless we get the worst of news from Ukraine. I'm not saying the market is attractive or a bargain, but I'm saying that the downside risk, I don't think justifies getting out here. 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rket is much higher than it was when the pessimists started to yell bubble. It has made very good progress from that point. 사실 그 하워드 막스 회장의 그 진단에 제가 보기에는 키워드는 예. 지금 현재 나쁜 소식에 굉장히 취약한 그러니까 1월 달서부터 미국의 증시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 조정받기 이전에 주식시장 미 증시가 절대 버블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건 되게 특이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애초에 소개했던 이 하워드 막스 회장의 커리어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채권 투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하일드 펀드, 예. 하일드 채권. 예. 근데 채권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전적인 사유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자산을 그 시장 금리에 견줘서 판단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초저금리 상태였고 예. 제로금리 상태였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비합리적인 과잉이 낳은 그 버블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가장 비관적인 소식, 좀 더 비관적인 나쁜 소식, 뭐 예. 베트남 전처럼 장기화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나쁜 소식이 들리기 이전까지 시장을 탈출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게 하워드 막스 회장의 그 이번 인터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하워드 막스가 사실 투자 레터에서도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거든요.
주가가 떨어질 때 탈출했다, 주가가 오를 때 다시 재진입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할 그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탈출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그동안 낮았으니까 그런 낮은 금리가 지금의 주가를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전까지의 주가를 설명해 주는 거고. 그렇죠. 이 양반이 표현하는 대로 레셔널리 하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그 버블은 아니었다. 비합리적인 버블은 아니었다. 근데 사실은 괜찮다는 지금 그 주가 수준이 되게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뜻 같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극단적인 저금리 하에서는 그 어떤 자산도 금리를 생각하면 비싸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제로 금리에서는 모든 자산의 가격은 무한대가 되어야 되는 게 공학적으로는 그래요. 수학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제로 금리라고 해도 시중 금리 자체가 제로는 아니니까라고 설명을 하지만 10년물 미국 금리가 뭐 한 1% 정도 있었던 그 시절에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될까? PER이 거의 한 100 정도 나오더라도 시중 금리가 1이니까 PER이 100 정도 나오더라도 뭐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건데 문제는 시중금리가 제로금리였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면 예. 네 번만 올려도 1%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였던 국채금리가 2%가 되면 더블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1%일 때 합리적인 주가였다면 금리가 2% 되는 순간 그럼 반토막이 나야 된다는 뜻인데 물론 1%일 때 PER이 100까지 치솟지는 않았습니다만 저금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설명된다면 금리 오를 때 이거 어떻게 다시 설명하려고 그러나 하는 걱정이 들죠. 그에 대한 뭐 설명 방식은 네. 따로 있어요. 그것은 그 현재 가치 그러니까 미래 현금으로 현재 가치 할인법으로 설명하는 게보다는 네. 그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중립금리 네. 한 그 경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개별 기업을 떠나서 거시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이 경기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 지금 미국의 중립금리는 자연금리는 네.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와 모든 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중립금리 2.4%로 장기를 기준으로. 네. 그보다는 지금이 금리가 낮다는 낮으니까 거죠. 낮으니까 여전히. 여전히 경기 확장적인 국면이고 그래서 개별 기업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국면이라도 예. 순익 개별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 주가는 아무리 높아도 괜찮다? 아, 노노. 이제 선반영돼서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라서 열심히 또 조정을 받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세 번째 질문. 예. 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1월달서부터 주가가 슬슬슬 미끄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 훅 떨어지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그만 합리적인 조정인가 아름다운 조정이었는가 아니면은 추세가 이제, 추세가 변하는 그렇죠 건가? 아까 얼핏 하워드 막스 회장이 했던 말 중에서 이 주가 조정폭이 10% 넘어서면 문턱을 어떤 지점의 문턱 임계점을 지났다라고 보잖아 조정 네.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의 조정을 아름다운 조정이었느냐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보실까요? Number one, it's certainly a correction because it's down more than 10% according to the S&P. And healthy, healthy usually means deserved, which it probably is. Prices were high and especially and interest rates have gone up, which would cause them to fall. And healthy because it eliminates some excessive optimism and it brings the market to a more attractive level. So... I would say that it probably is a healthy correction, but I must stress to your audience that healthy corrections happen all the time. They're not a terrible thing. They're not something to be feared. The market does not go up in a straight line. Sometimes it goes up, sometimes it goes down. Sometimes it goes up too much, in which point it has to either slow its rise or decline to be back to what you would call healthy level. And this is a normal fluctuation. They're never pleasant when you go through them, but these downward fluctuations are not in themselves a reason to get out of the market. I think people who sell things for the reason that they're down are making a mistake. We want to buy things when they're down, not when they're up. As they fall, it should increase our motivation. Warren Buffett says, I like hamburgers. And when they go on sale, I eat more hamburgers.
Well, a decline in the stock market is the equivalent of stocks going on sale. And I would agree with your assessment, a healthy correction. It was somewhat high at 4,800. Now at 4,300, it's off 10%. It's more attractive. It could go down more. I'm not saying it's not going to go down. Nobody can ever say that. But ups and downs are not to be feared. And what's most important, as you know, Ben, is the long-term hold. The S&P 500, for example, index of stocks, grown at an average of 10.5% for the last 90 years. And that is what Americans call a gravy train. A good ride that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at ride. You don't want to jump in and jump out and jump in and that jump out, because if you get worried here about Ukraine, nuclear, China, Taiwan, whatever it might be, if you get worried here and you jump out, you might fail to jump back in and you might miss the long-term ride. So I think, in the long run, investing is invariably successful. People who've been on for a long time have made a lot of money. As one of my friends said, the key is time, not timing. It's very important to be an investor for the long term, wherever you live. 멋진 말들 많네요. He is time. time, time. 네. 타이밍이 아니다. 네. 아, 정말 주옥 같은, 그러니까 보유 기간을 의미하죠. 타임은. 그러나 그 타이밍 맞추려고 하지 마라. 네, 타이밍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근데 물론 자산운용사의,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이 투자자들의 돈을 유치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네. 당연히 그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졌다가 빠져나간다라면,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면 불행하겠죠. 그래서 이거 당연한 자연스러운 어떤 이해당사자의 말일 수도 있는데, 예. 일단 그 투자의 구루로서 이 하워드 막스 회장이 하는 말 중에서 이제 제가 들은 위에서 참 의미심장하게 들렸던 말은 뭐냐면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자기 햄버거 주식을 갖고 있는데 햄버거 값이 떨어지면 더 많이 먹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참 이 대사 증후군이 의심스러워지던데 그런 에피소드를 비유를 이용을 해서 예. 주식이 주가가 떨어질 때 팔고 떠나는 것은 다시 돌아오기 힘든 선택이다. 예.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전제는 아까 우리 질문했던 지금 현재 조정이 아주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인 그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일부의 그 유명 인사들이 엄청난 파국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하워드 막스는 그런 파국은 오지 않는다는 어떤 시사 그런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파국이 올 수도 있고 주가가 계속 내리는 뭔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포인트는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거고 네. 그건 나의 느낌이니까 더 이상은 묻지 마 이런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왜 지금 이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며 어떤 하락은 대피해야 되는 하락인지 그래서 예. 그래서 다음 질문이 그겁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시장이 뭔가 불안할 때 네. 오크트리는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왔어요. 예.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국을 예상을 했다라면 절대 진입하면 안 되는 거죠. 다 털고 나와야 되죠. 털고 나와야, 나와야 되죠. 예. 그런데 오크트리는 주로 그 시점에 상당한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2008년도에 예. 금융위기 때 그리고 유로존이 재정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예. 일부 국가 그때의 예. 정책 파트너로 그 부실화된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아직은 아니야라고 낙관적이었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방금 얘기도 엄청 낙관론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계속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가 보유하는 시간이 사실은 네 수익을 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저 하워드 물론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아주 저 하워드 막스는 우리 얘기를 못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다행이네. 우리끼리 얘기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주가라고 하는 게 계속 우상향 해왔기 때문에 매우 가파르게. 네. 말했지만 S&P 500이 지난 90년간 평균 10.1%씩 매년 올랐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요령은 이 재료를 어떻게 생각하고 분석하느냐가 아니라 이 장기 상승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익률이 결정됐을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뭔가 투자의 구루를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류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매우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아주 증권판에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고 명예를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사실은 사실은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저기 증권 분석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도 그 사실은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미스터 마켓의 변덕에 한 인간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그걸 예측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능적으로 비범하고 그다음에 무수한 엄청난 시간 그러니까 전업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런 비범함도 안 가지고 있고 지적 능력도 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없거든요.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묻어두는 거다. 그러니까 시장을 믿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믿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또 들어보죠. 네, 들어보죠. 이분의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통 인터뷰를 할 때는 쇼타임을 드립니다. 그 쇼타임은 뭐냐면은 당신의 자랑할 수 있는 인터뷰가 나 이렇게 잘했어라고 자랑할 타임을 꼭 한 대목을 나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꼭 물어보는 게 이제 그 속에서도 그 우리가 얻어낼 건 얻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게 낙관적인데 그러면은 그 비관적인 그러니까 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주가 하락 시기 자산 가격이 불안할 때에 그러면 당신이 돈을 벌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All styles of investing and all investors have a bias. Some are more optimistic and more aggressive. Some are more cautious and protective. Some claim to be able to be aggressive when the market goes up and defensive when it goes down, you know, I that is to say to do it perfectly. But I don't think anybody knows enough and is agile enough to switch from aggressive to defensive to aggressive to defensive at the right times and play the cycles correctly. Very, very few people. Well, first of all, there aren't many opportunities to do it. And secondly, there aren't many people who can do it right. Now, I would say that at Oaktree, we have a bias toward caution. And, you know, I pioneered in 78 the investing in high yield bonds. The high yield bond fund I started at Citibank in 1978, I believe it was the first high yield bond fund from a mainstream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distressed debt fund that Bruce Karsh, my co-founder of Oaktree, Bruce and I founded in 1988, I believe, was the first distressed debt fund from a mainstream financial institution. And, you know, we've pioneered in these credit areas for a long time. But initially, when we started in each area, to get people to invest, we had to promise them cautious investing. We did not think it was appropriate to take an aggressive approach in a risky area. We thought that the winning combination was a defensive approach in a risky area. We wanted to be in the area, but not with the full risk. And so the clients came to us. That's essentially what they got. And they're happy for that reason. There are other people who deliver higher returns when the market goes up. We're not maximizers in that sense. And then they also lose more when the market goes down. Either higher highs and lower lows, or lower highs and higher lows. And the latter is pretty much descriptive of Oaktree. So you're right. We have been able to do relatively well in bad times
and from bad times. And our, of course, our distressed debt funds are, or what we now call our opportunities funds, are a, I think, very good way to take advantage of weakness. We don't make money in the weakness, but the weakness creates the foundation for our subsequent profits. Mm-hmm. Yeah. 그 회장 정도 되면은 그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죠. 근데 묘사적인데 예, 사실은 오늘 그 하워드 마크스의 키 포인트 중에서 자기의 투자 철학, 그러니까 높은 고점과 낮은 저점, 그러니까 진폭 가격의 진폭을 노렸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낮은 그러니까 깊지 않은 저점, 그러니까 저점 깊지 않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은 적절한 수준, 그러니까 높은 고점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이 이른바 그 거대 자금을 움직이게 되는 사람들은 결코 진폭을 크게 가지고 하지 않죠. 예. 그런 점을 자기의 어떤 비결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승할 때 내가 조금 덜 먹었지만, 아니 그러니까 좀 덜 먹었지만 떨어질 때도 나는 크게 수익률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크게 많이 손해 보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장기적으로.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했는가? 손절매를 빨리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고 약간 달라서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저점, 낮은 고점 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당연히 앞에 부분에서 이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그 시장이 상승할 때에 높은 수익을 우리가 이제 시장이 주기도 하죠. 시장에서 걷어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이 최대 수익을 거의 그 원하지만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 상투에서 팔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지점에선가 적절한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시장이 급락을 했다고 해서 네. 그 더 떨어질 때를 대비를 해서 그때를 기대를 하고 멈춰서는 게 아니고 아직 그 뭐랄까 시장 진입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적절한 시점에 아,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가격이라면 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본다 내 딴에서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들어간다. 그렇죠. 예. 저점을 딱 잡으려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들어가고 그렇죠. 조금 적절할 때 좀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하일드 채권은 기본적으로 고수익 고위험 채권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 고수익 고위험이라는 거 당연히 그 말이 그 말이죠. 고위험을 그렇죠. 테이킹을 해야 예. 되니까 예. 하면 예.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고수익을 맹목적으로 추구했다가는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죠. 적절한 시점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바이오 종목 네. 10배 아니면 쪽박 이런 종목을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네. 들어갔으면 이제 10배를 먹거나 쪽박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하워드 마크스는 그런 종목에 들어가더라도 30% 먹고 나온다. 아, 그렇게. 나머지 9배는 너희들이 먹어. 몰라. 그렇죠. 그런 거지. 이게 바로, 뭐, 낮은 고점이라든가. 네. 아니, 위험한 데 들어가서는 확실하게 먹거나 아니면 위험한 데 들어가지 말거나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스타일의 투자도 있고 하워드 막스가 하는 투자는 위험한 데 들어가서도 조금만 먹고 나오는 안전함. 그 위험한 데 들어가서 굳이 안전함을 추구하는 게 좀 이상한 수는 있지만. 아 맞아. 아니 하워드 막스가 가치 투자자 중에서도 네. 비교적 성장주에 투자 많이 하라고 주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 해석이 맞는 겁니다.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주식 종목을 주식을 구체적으로 한 종목을 사봤을 때 네. 그 욕망이 주가 오름에 비교해서 욕망이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도 타임을 놓치거든요. 네. 반면에 그렇죠. 눈이 뒤집혀. 하워드 예. 막스의 발언 예. 가운데서. 예. 낮은 고점과 상대적으로 깊지 않은 저점 그 이전에 뭐였냐 그 이전에 한 하워드 막스가 했던 짧은 코멘트 상승할 때 시장이 상승할 때 고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최고 수익을 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을 의연화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최고의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요행수보다는 가장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절한 수익을 거두는 게 그 필요한 시점 필요하다라는 필요 그 점이 주요했다 지금까지. 그래서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살아남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다는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저도 사실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하면
그냥 뭐 없어 보이고. 하워드 막스가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워드 막스가 하니까 감동적 뭔가 진리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하워드 막스가 끊임없이 그 스승으로 모이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유명한 예. 말, 제가 아까 말했던 말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고 그런 사람은 소수이고 예. 그런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우리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범인이거든요. 평범한. 그런 일상에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투자자들이 갖춰야 될 것은 네. 천재의 형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질문. 예. 이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지금의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 네. 그 휘하 그 이 중앙은행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과연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거시경제를 하드랜딩으로 몰아가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평소에 궁금한 점이었거든요. 네, 네. 하일드체의 귀재로서 페드의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봤어요. 예,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First of all, I want to point out that I'm no economist. They are economists, and they probably know better than I am, an expert. However, I think that the people who work in places like the Fed, economists, tend to overestimate their ability to manage these things perfectly. So I think that the Fed was very smart to encourage the economy positively in 2020 and pull it out of the pandemic-related recession and lockdown. And I think that the Fed is going to discourage inflation now. So I think they get a good mark, but I think they're not perfect. And they wouldn't say they're perfect either. So the question is whether they can use these tools perfectly. And, you know, we tend to think not. So right now, the Fed is slowing its bond buying and will eliminate it and is about to start raising interest rates to choke off the inflation, which has been seen over roughly the last year. So the question is, will they get it exactly right? And it's hard to think of anybody getting anything exactly right, especially in as uncertain an area as economics. They'll either do it too little, inflation will not respond, in which case they'll have to amplify their efforts, or they'll do it too much, whether at first or on the amplification, and then that'll hurt the economy and cause a slowdown, ultimately perhaps a recession. Many Fed rate increases give rise to recessions. So the ideal, getting it done perfectly would be what we call a soft landing. We get the economy to slow down, not so much that it goes into recession, but enough to choke off the inflation, which is a great thing to aspire to, but which is hard to produce. And, you know, I given my experience, I do not expect perfect solutions most of the time. 자기는 펀드 매니저이지 이코노미스트는 네. 아니다라고 이제 늘 근데 사실 그 하워드 막스 회장과의 대화할 때 네. 그 이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 이 증권판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이 흔히 언어가 네. 예지자이고 선지자 같은 언어가 가끔 나와요. 표현들이. 그것을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물론 또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그러는 건데 네. 그 테슬라의 그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그의 언어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네. 그 마스터 오브 유니버스 우주의 마스터 같은 그런 랭귀지를 써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랭귀지를 듣다가 하워드 막스 표현을 듣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야 이건 좀 섹시한 말이 안 나와서 좀 인터뷰하는 사람으로 기자로서 참 긴장을 했는데 네. 그 대단히 솔직해요. 네. 그리고 정직하다 그러죠. 솔직할 정도 아니라 정직하다 그러죠. 네. 그렇지만
왕고법 속에서도 그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은 중앙은행 씹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툴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네. 활용할지는 좀 의문이다. 아, 네. 이 표현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잘해왔으나 앞으로 이 도구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지는 모르겠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라고 아니, 설명하지만 네.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게 툴이야. 어차피 주어진 거고 네. 그들이 잘하냐 못하냐는 타이밍을 잘 맞추냐 못 맞추냐 그리고 적절한 양을 쓰냐 아니냐인데 그걸 잘할지는 모르겠다고 하는 건 못한다는 이건 마치 거지 뭐. 저 요리사한테 네. 오늘 2% 신났어. 네. 이 대목에서 이 친구가 인간성은 괜찮은데 이 요리라고 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손님 입만 맞추는 게 그게 늘 되겠어요 그게? 네, 네. 뭐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얘기는 되게, 저는 되게 중요한 대답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이미 올렸고 앞으로도 올리려고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미션이 그거잖아요. 불황은 오지 않고 인플레이션만 그 잡을 수 있는 그 묘한 지점까지 네. 올려야 되는 게 미션인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대목에서 매우 의심스럽다는 이 대목에서 강남규 기자의 그 비즈니스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네. 사실 그 네이버에 중앙일보를 대표를 해서 네이버의 프리미엄 콘텐츠에 제가 기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그 다가오는 QT의 양적 긴축의 시대에 돈이 달러가 어디에서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것인가 한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그 대목에서 폴 볼코와 제롬 파월의 그 인플레이션 파이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기사가 있는데 네. 그걸 한번 우리 그 3% 구독자님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 그럼 마음 적잖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네, 조금만 믿습니다. 얘기해 좀 주세요. 그래, 아, 그 보긴 보고 예고편이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구독을 할 테니까 요약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3% 구독자님 제가 좀 챙겨도 되는 거죠. 아, 구독할 테니까 일단 요점만 얘기해 줘요. 요점을 듣고 그 판단해 볼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폴 볼커가 79년도에 지미 카터이에서 페드 의장에 지명이 되지 않습니까? 긴급 투입이 되거든요. 투입이 돼서 첫 번째로 한 그 중요한 행사가 뭐였냐면은 그해 9월에 그 슬로바키아 지금의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IMF 연차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세계 경제 쌍두마찬 일본과 미국, 아니 미국과 일본이 아니고 미국과 독일 서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서독의 그 총리하고 분데스방크 총재를 만나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긴축 들어간다. 아, 그때 역에 이른바 유로달러 시장의 큰 손이 독일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긴축 들어간다. 그래서 그 동의를 국제적인 협의를 해서 컨센서스를 이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해 10월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인 그 저기 뭡니까 대통령의 그 경제자문위원장을 만나가지고 긴축을 알려요. 이제부터 어쩔 수 없이 긴축이 들어야 되겠다. 아. 이렇게 물가가 오는 상황에서 그랬을 때에 백악관의 참모들 경제참모들이 좀 난색을 표했는데 그때에 그 볼커는 당신들의 반대인지 찬성인지 나 궁금하지 않고 지미 카터가 지미 카터가 이걸 지지할 것인가 반대를 할 것인가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방식의 긴축은 통화량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시그널로 해서 기업의 투자와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업의 투자와 네. 개인의 소비가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의 익스펜디처 소비가 주는 거기 때문에 지출이 주는 거기 때문에 경기 둔화고 그다음에 실업의 증가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실업의 증가 실직자를 늘려서 경기를 조절한다라는 게 기준금리 방식이다. 네. 그래서 비인간적이다라고 지금 그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이 짊어질 수 있느냐를 먼저 페드 의장은 타진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제롬 파월은 그런 정치적 부담에서 백지수표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ESG 바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가에게 주어지는 것은 인플레이션 파이팅 같지만은 못지않게 경제 양극화가 나은 것을 탄탄한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소득 재분배까지도 중앙은행이 걸머지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침체로 소위 말하는 경제 침체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느냐.
볼커는 했거든요. 볼커는 지미 카터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거죠? 아니요. 암묵적인 반대를 자기의 정책에 도전을 그러니까 제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딱 간파를 한 거죠. 참모들하고 얘기를 네. 하면서. 아, 카터가 밀어줄 것 같다? 밀어주기나 반대는 안 할 것 같다. 네. 그러나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드랜딩에 사실 물가 잡는 방법은 하드랜딩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중앙은행이 중앙은행과 제롬 파월이 그 백지 수표를 받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그 FOMC 할 때도 금리 올리면서 수요를 자기가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수요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변화가 있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왜 그랬잖아요.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공급망이 해결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를 줄이면 된다. 그 말은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들이 좀 힘들게 소위 말해서 좀 힘들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소비가 줄어들면 공급량은 그대로더라도 좀 물가가 잡힐 것이다. 이런 건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인 그렇죠. 결정이죠.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안프로가 말했던 말이 사실은 우리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거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우리는 주류 그러니까 일반 경제 교과서는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항상 정치적인 변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현실에서 중앙은행과의 양쪽 어깨에 짓누르고 있는 두 가지 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과 물가. 근데 그 고용과 물가가 시대마다 저울에 단 것처럼 동질동량으로 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프로야구 감독처럼 이 은행 저 중앙은행 돌아다니면서 중앙은행 총재하는 마크 커니 있지 않습니까? 전 영란은행 총재. 그 마크 커니가 한번 블룸버그 칼럼에다가 아주 흥미로운 요즘 그 중앙은행가들이 너무나도 많은 뭐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까지도 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펴라 너무 많은 요구를 받고 있다. 네. 이건 중앙은행 독립의 위협이죠. 사실 전통적인 나 중앙은행 독립이 지고지선한 그 목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중앙은행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압박이거든요. 그럼.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뭐 정치적인 압력이 아니고 ESG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중앙은행의 역할은 확장돼 있고 어렵죠. 네, 어렵죠. 친절하고 부지런하며 용감하고 강력한 경찰을 원하는 거죠. 아, 이 프로 그 순간적인 그 저기 언어의 조탁. 그 말솜씨는 이렇게 적어 와요 아니면 뽀빠 이상용처럼 그런 멘트를 적절하게 한 2만 5천 개 정도를 준비했다가 그 부분에 넣어놓고 대기했다가 하나씩 풀어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역시 강남규 기자님의 인터뷰에는 반드시 쇼를 하나 주네요. 그렇지. 아니 난 쇼타임을 드려 이런 걸 물어볼 줄이야. 이런 걸 물어볼 줄이야. 자 한번 우리 애드립으로 하는 거겠죠. 뭐. 다만 3프로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세상 만사의 본질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중앙은행이 그 세상의 거시경제를 컨트롤하는 방식이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경찰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나 우리 집에 아들놈이 나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 중앙은행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미션입니다라는 얘기가 결국 경찰도 똑같은 미션인 거고요. 마찬가지죠. 좋은 아빠 되기 똑같이 어려운 거고. 제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제가 알던 미국에 살던 분이 한국에 왔는데 제일 놀란 게 뭐냐. 경찰이 있잖아. 귀여운 마스코트 있고. 귀여운 마스코트 하고. 그런 이미지에 자기가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야. 경찰은 무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한국 경찰은 저렇게 친근한 마스코트를 달고 있지? 하면서. 사실은 그 마스코트 측면에서는 한국 경찰이 이렇게 상징화로는 귀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영국 경찰을 보면은 실제로 귀여워요. 아, 영국 경찰 귀여워요? 예, 귀여워요. 미국 경찰이 제일 무섭구나. 그러니까. 아, 그런 그러니까 인종 갈등을 기반으로 한 이태리 국가이기 경찰은 때문에. 섹시하더라. 네, 이태리는 그럴 것 같아. 자, 자 다음 질문 하시죠. 다음 질문으로 가보시죠. 예. 사실 다음 질문은 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조금 미래에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1980년대 초반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
그다음에 이른바 Great Moderation이라고 부르는 대안정기. 네. 그러니까 꾸준한 탄탄한 경제 성장과 저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그 2008년에 그 행복한 시대가 끝났죠. 그 미국발 금융위기.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저질렀기 때문에. 네. 미국발 금융위기. 그다음에 하품하지 마세요. 제 얘기는 주옥 같은 얘기예요. 네. 근데 그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죠. 이 다음에는 그러면은 어떤 시대가 열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팬데믹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큰 질문을 하셨네. 10년 전과 똑같아질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하워드 막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한번 들어보겠죠. 예. Oak Tree really does not believe in forecasting.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know what you don't know. And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investment business who think they know what the future holds. I don't. We don't. That makes us think about our risk and limit it. And that makes us apply limits to the things we think we can do in the markets. And I'm not smart enough to know about a new era. I do believe that most of the time the world goes back to roughly as it was. We've had many new eras proclaimed in my lifetime. Not too many have come to pass. And the ones that did, when we got a new era, it was usually unpredicted. So at Oak Tree, we have an official rule that we do not base our investments on forecasts. We base it on what we think is the value of companies and industries and securities, the small things that I think you can know. And we don't claim to know more than other people about the direction of the economy or interest rates or currencies or commodities or the markets. These are macro things that nobody has a very good record of predicting. So we're going to stick to finding good companies, buying and holding their securities as long as we can. And it has what has proved out in the past. And to have a risk conscious mentality so that we think about what can go right, but also what can go wrong, and we try to guard against it. So, you know, my own thought model during the pandemic was that 80 or 90% of the people would go 80 or 90% of the way back to normalcy. And I think that is on the way toward happening. And things that we thought would never happen again, like riding on a cruise ship and so forth, they're happening again, and life is going back to normal. The war in Ukraine will upset that, will interrupt that for a while, but I think we'll continue to progress back toward what we used to call normalcy. And it's the trend of people to behave as they always have is much more dependable than any individual's forecast of a new era. So look, if you say there'll be a new era and it turns out to be true, then you're a smart man and people should have followed. But most predictions of a new era do not come true, and I would not want to rely on them. 아, 꾸준한 예측을 믿지 않습니다. 거의 워렌 버핏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약간 굉장히 보수적인 느낌도 들고. 그 사실은 이제 자기 동업자들에 대한 디스도 살짝 했죠. 마치 네. 그 내일 모레면 새 시대가 열릴 것이고. 네, 네. 사실 그 저기 팬데믹 이후에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예.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 역 지나온 과정을 보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는 예측하지 않고 점치 네. 이름 한마디로 말하면 점쳐서 투자하지 않는다.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찌 보면 좀 비루한 예측. 네. 폼나지 않는 전망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기자 입장에서 저 얘기를 들을 때 아마 제 얘기를 들을 때 그 순간은 살짝 인터뷰가 액센트가 없는 건 아닐까라는 어떤 걱정을 좀 했습니다만은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이게 기자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인터뷰인데 네.
돈을 맡긴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신뢰할 만하네요. 저는 제가 어젯밤 꿈에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보고 거기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 돈을 투자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런데 저라고 왜 예측을 못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는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게 안전한 가정이고 우리의 투자는 그 가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니까. 네. 그 하워드 막스 회장의 죄송합니다. 하워드 막스 회장의 맥빠진 제 기자의 귀에는 맥빠진 대답에 2%의 찰떡 같은 해서 환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에 기반하지 않는 투자를 한다잖아요. 입사 아까 저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이 질문은 2%가 사전에 하워드 막스 회장한테 꼭 물어봐달라라고 한 그 뭐냐면은 사실 그 우리 투자자들이 특히 국내 서학개미들이 한 시대에 빅테크와 훌륭한 아주 아름다운 댄스를 즐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빅테크 종목 포스트 빅테크는 어떤 종목이 뜰까?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미없는 대답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지금까지 기조로 봤을 때는 보면 예측하건대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든지 그것 저희는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투자하지 않으며 않습니다. 뭐. 예측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일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우리 안프로가 말한 것처럼 상당히 그 이른바 그 뭐랄까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그 선도적인 투자 그것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하워드 막스지 않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일단. I'm not a technology investor. I'm far from a technology expert. Nobody should take my advice on that subject. As I said, a man should know what he doesn't know.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 know that there are that technology is more and more important in our society every day. And when you can, if you can find, you know, the next Amazon or the next Apple, it's a wonderful thing. The problem is, like the other things in the investment business, these things are hard to predict. And you know, you'll somebody will find a stock and they'll say it's the next Amazon. It will be the next Amazon. Many other people will find stocks that they say is the next Amazon. It won't be the next Amazon. So this cannot be done with certainty. It cannot be done with low risk. But it's worth trying because you know, Amazon was $6 a share 20 years ago. And the last time I looked, it was $3,300, up roughly 500 times. I would say, you know, you have to find businesses that can be popular, can resist competition, and can be profitable, ultimately. Not in the beginning. Yeah, these companies run losses while they're being born and growing into companyhood. But eventually, they have to be profitable. You can't have a great company making something for $5 and selling it for $4. Eventually, your sales price has to go above your cost. But this is what you must find, and it's worth looking, especially for those in your audience who are knowledgeable about technology. I think it's a good idea. As I say, that doesn't include me. So I leave myself out of that search. I don't play there because I know what I don't know again. But if you can do it, it's a great thing to do. Just you should never assume that you are correct to the extent of putting vast amounts of your money in any one situation or even in this whole program. But once in a while, making an investment out of the belief that something can be a winning technology company, it can be successful, but it's no easier, and maybe it's harder than any other task in the investment world. 야. 그 본인은 그 네. 기술 투자자는 아니라 그러면서도 간혹 문장에다가는 네.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은 그 해당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회사 If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는 그 이면에는 당신이 아는 게 지식이 있다라면 그 기술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기술 투자 그러니까 벤처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그 초창기에 선수들이 했던 그러니까 에디슨의 전기에 초창기에 투자했던 그 JP 모건의 파트너들 보면은 그 네. 시대에 기술 특허에 대한 대의를 많이 했던 파트너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네.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가 오늘 회장이 늘 자기는 겸손하게 어투로 말을 했지만은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말 중에서 그 아는 만큼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다라면 투자해볼 만하다. 사실 우리는 그 어느 종목이 저 회사가 뜬다더라 해가지고 뜨는 게 아니고 그 회사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어떤 뭐라 깊은 지식 그것을 강조했던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마존도 사례 들었는데 아마존도 한 500배 늘었지만 예. 그거를 초창기부터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초창기부터 선구안이 있어가지고 이 아마존이 지금 5달러, 6달러지만 나중에 수백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수익이 나는 어느 정도 기업이 잘 가져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게 약간 그렇죠. 그런 뉘앙스럽네요. 그럼 네. 아마존이 꼬마일 때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마라. 걔가 한 18살 때부터 좀 비싸게 사면 어떠냐. 그렇지. 그 이유가 엄청 올랐다. 그 의미가 아까 이제 일맥상통하죠. 너무 저점에서 사서. 네. 너무 저점에 사서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는 그 욕망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참 말씀 점잖게 하시네요. 할 수 있다면 해봐라.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런데 그거 되게 어려울 거고 그 노력할 수 있고 그 재능 있으면 다른 투자법이 더 좋은 게 많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아주 점잖게. 점잖게. 아니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대가의 느낌이 좀 느껴지긴 하네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시고. 네. 그 어크츄리 하워드 막스 회장이 한국을 방문할 때. 네. 그때는 이제 그 어떤 그 짧은 시간이 아니고 얼굴을 마주하고 인터뷰를 한 번을 하자라고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또 3% 구독자와 예, 중앙일보 독자들에게 좀 더 깊은 얘기를 또 좀 구체적인 얘기를 네.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워드 막스와 인터뷰를 영상과 네. 함께 지켜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로벌 모니터를 보면서 새로운 어떤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네. 그 때로는 아 저들이 생각하는 바도 별 다른 건 없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네. 비슷하구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도 대단한 중요한 성과예요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 네. 저런 투자의 구루라고 하는 사람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구나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 그렇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저분도 모르겠다고 할 때 와 이해한감. 야 나와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다음 번 인터뷰는 혹시 누구하고 하게 됩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특집을 좀 연달아 기획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젤렌스키 인터뷰를 어떻게 또 다 하셨어요? 그분은 전화... 바쁘니까 가능하면 좀 놔주시죠. 아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는 못 하고요. 네. 사실은 그 우리가 지난해에 이 전기차 시대의 유가 고유가 시대가 당신들은 뜻밖에도 열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던 그 부시 행정부 에너지 보좌관, 에너지 정책 네. 보좌관. 저희하고 한번 인터뷰했던 분이죠. 아, 그렇죠. 네. 로버트 맥널리. 그 양반을 이제 서둘러서 인터뷰를 어레인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 2008년도에 그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에 펼쳐진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예. 논지를 펴고 있는 애덤 투즈. 우리나라는 붕괴라는 책을 번역했지 않습니까? 이제 번역 붕괴라는 타이틀로 번역 소개돼 있죠. 예. 사실은 애덤 투즈 교수는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 경제 전문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공황 시기에 경제 전문가 그걸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석학이거든요. 예. 그 애덤 투즈 교수는 늘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경제적 배경을 따져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차례에 걸쳐 애덤 투즈와 네. 그 다음에 로버트 맥널리. 맥널리.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특집으로. 예.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금 아직 섭외는 안 됐습니다만은 비즈니스 리더와 투자자가 알아야 될 미래의 전쟁 양상.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를 지금 현재 열심히 섭외를 하고 있고. 전쟁 전문가? 예, 전쟁 전문가를. 그래서 비즈니스 리더와 투자자가 꼭 알아야 될. 우리가 사실 그 역사책에서만 나올 법한 전쟁이 우리 눈앞에서 예.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투자자는 그런 리스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 전문가를 한 분 초대를 해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저희는 포크와 나이프와 냅킨을 준비하겠습니다. 정프로 퇴근하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나면 늦게 자잖아. 그런데 요즘 쌩쌩해 보여. 아, 형님 슬리피 소리 있잖아요. 미세전류로 머리를 청소하니까 꿀잠도 자고 또 주식으로 얻은 두통이나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린다니까요. 그래? 스트레스 풀리는 건 좋은데 머리에 오래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슬리피 솔은 하루 두 번 30분만 쓰면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무겁지도 않아요? 이야 잠이 솔솔 오겠네. 이런 거 어디서 사야 되니? 뇌 건강 솔루션 슬리피 솔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많이 커 이제 많이 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네 하워드 막스의 인터뷰를 같이 지켜본 백브리핑 글로벌 모니터 와 함께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강남규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백브리핑 한 보따리 재밌는 이야기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